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 어이, 왜? 충청도인가 보다. 이제 나왔네. 자, 우리 함께 합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들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뿐이냐? 내게 말하되 이르되 아니뿐입니다 하더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형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자를 보고 메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삽비라가 삭다 속닥 속닥 했겠어? 아나니아가 속닥 속닥 했어? 아나니아야, 그 여자야. 그 여자. 무슨 여자? 그 여자. 옆에 분들 우리 그 여자 되지 맙시다. 시작. 그거 있잖아, 주도권을 잡는 것도 책임이 있어. 무슨 소리 하겠지? 주도권도 잡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그 여자야. 물어봅시다. 아담이 누구 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랬잖아.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 들었어요? 그 여자 말 들었어요? 딱 나오잖아. 너무 슬퍼하지, 남자들이요, 너무 슬퍼하지 마셔. 그게 인생이려니 해야 됩니다.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으면 여자 만나는 길밖에 없어. 정말입니다. 절대로 남자는 여자를 못 이깁니다. 뭘, 홍 집사님 왜 날 쳐다봐? 이길 수 있어? 내가 맛을 보여줄까? 한마디면 갑니다. 한마디면. 있잖아요. 남자는 흙이기 때문에 여자의 눈물 한 방울이면 가버려 그냥. 여자는 백다구입니다. 절대로 눈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오직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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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가 뭔지 몰라? 여자는 돈으로 움직이는 거야. 맞지? 갑자기 동의가 되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말 위대한 거야.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아내한테 언언을 안 한다? 그 미친 짓이지. 언언 했을까 안 했을까? 사라가 잠이 많았어. 그것도 은혜야. 사라가 잠이 많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잠 깨기 전에 데리고 가면 딱 다 상황 끝 가면 끝내버린 거야. 아브라함이 만약 사라와 의논했으면 아브라함은 찢겨 죽여. 하나님 뭐 나발이고 남편이고 그냥 죽여가지고 태워버려. 나 그냥 여자 독해가지고. 맞아, 틀려. 그러고도 남는 게 여자야. 그건 온유리 한이 아니고 사물이 한이 부모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할 때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이다 이럴 때는 사람하고 일어날 거 없지.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문제 터지면 어떡하냐? 문제 터질 걸 주님이 감동하시겠어? 너 문제 터지면 좀 어때? 핍박이라는 게 있잖아. 너 결혼하면 오늘 할래 안 할래? 근데 있잖아, 이 여자 보통 내기 아니다. 너 정신 차리라. 한 분 좀 재고해라. 너 인생 괴롭다. 타입이 없다 여기. 무슨 뜻이 알겠어? 타입이 없는 여자야. 아직 끝나지 않아. 아직은 그치 기회가 있어. 여러분 정말 믿음의 여인을 만나는 것은 보석을 만나는 거야. 인생은 돈으로 돈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그 마음, 그 가치가 인생을 키웁니다. 살아가 보면 알아요. 편차가 축축축축축축 난다니까.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 말이야. 여자가 가문을 망치게도 할 수 있지만 여자가 쓰러진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에스더는 믿음으로써 자기 나라를 살리잖아.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삽비라가 3시간 후에 들어왔어. 남편이 죽어서 밥 묻은지도 모르고 성금도 자기 남편이 여보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 알았지. 그러니까 잘 갖다 주고 상황 끝인 줄 알고 기분 좋아서 다 칭찬받으려고 목사님 이러고 있어요. 뭐 우자라고 그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 당신 남편 아나니아가 바친 예물이 다냐? 그때 네 다예요. 여우짓하는 거야. 내 남편을 장사한 사람이 문 앞에 왔으니 너 영혼도 같이 될지 그 자리에서 즉사 아주 죽습니다. 이거는 헌금 차라리 난 이런 생각을 해요. 해도 해도 너무하시다. 왜냐? 안 바치는 것들은 가만히 두고 땅 팔아서 반이라도 바쳤잖아. 반 바쳤는데 3분의 1을 바쳤는지 3분의 1을 바치는지 몰라. 땅 팔아서 그래도 바치는 것도 낫지 않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찝는 게 있어요. 교회 앞에서 너 헌신을 통하여 너의 이름을 높이려 하거나 명예를 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살림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라 이 말입니다. 제가 때로는 냉정하게 하고 때로는 무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됩니다. 저도 계산할 줄 알고 저도 사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머리는 됩니다. 근데 나 그 길 안 가잖아요. 그 길은 나도 죽고 다 죽는 길이에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은 순수해야지 사랑에 때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며 있어 사랑으로 세워. 뭐로 세워? 사랑으로 세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 그런 감동도 안 하시겠지만 뭐 이렇게 작정하고 막 쓰고 그런 걸 내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작용도 많이 나고 그건 뭐냐고 하면 그게 괜한 목의 가시야 이게. 자기들끼리 자청보가 세. 갑돌이 있어. 얼마 작정했어? 5천만 원. 그러면 항민지 5,100만 원 또 해야 돼.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괴롭게. 자기 믿으면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5천? 그래도 내가 항민 집사보다는 우리 교회 먼저 왔으니까 100만 원 더 바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그 모든 행위도 의미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주님만 얻고 싶습니다. 주님만 얻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주님만 얻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교회 오셔서 딴 데 눈 돌릴 것도 뭐 있어. 주님 얻으면 되는데. 아멘. 주님 사랑받으면 되는데. 아멘. 주의 은혜 입으면 되는데. 아멘. 내가 무슨 이름이고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아멘.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만 하고 우리 기도하는데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세요. 아멘. 성경은 내 몸처럼 사랑하겠지만 내 몸보다 더 사랑하세요. 아멘. 그게 축복받는 비밀입니다.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아멘. 아멘. 어제는 우리가 성도가 한 몸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한 몸이 되어 주님의 몸으로 이루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피곤하면 씌워주고 배고프면 밥 먹여주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착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 교회를 해코질하는 사람, 교회 부흥에 방해가 되는 은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어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가루가 돼도, 내가 떡칠이 돼도, 내 얼굴에 똥칠이 돼도 교회 유익을 위하이라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순교자예요. 아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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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싸움판이잖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 교회 부흥 관심 없어요. 어?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목회자 들여와서 종살이 시키려고 그러고 상황 노릇 하려고 하는 미친놈의 새끼들이 모인 곳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주님이 그 교회에 살려놓을 것 같아? 다 죽어. 다 죽어. 교회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과 교회 성장과 교회의 역할이 교회답게 하게 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 그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 진돌이 되면 안 돼. 내가 뼈가 잘라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교회에 유익을 줘야지. 교회에 그 진돌이 되거나 내 체면 살리고자 내 이름 높이고자 어? 교회를 상처 주면 주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주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이 막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organized church라는 이 조직교회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도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이 영혼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멘. 몸은 학대도 괜찮아. 진짜 이 이상의 여러분 솔직히 나는요 어린 아이 좀 해초를 때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야. 내가 많이 맞았으니까 강해지지. 맞아 틀려. 어린 아이들 그냥 다 큰 애들도 때리면 안 되고 사춘기 때는 해초리 한두 번 때려도 괜찮아. 때려놓고 분노로 때리지 말고 사랑으로 빡 이야기하고 때려. 좀 많이 때리는가 보다. 그 사랑으로 안 때려서 생긴 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분노로 때 분노로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분노로 저지를 놓고 내가 사랑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그걸 모르겠어? 맞아보면 알잖아. 사랑인지 분노인지. 맞아 틀려. 너 사랑의 매를 맞았어? 분노의 매를 맞았어? 사랑의 매를 맞았어? 진짜로? 내가 때려줘볼까? 있잖아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주님은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영혼을 생각하며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살을 찢는 고통도 안겨줄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 자식 때려놓고 나는 우리 딸 때려놓고 내가 울었다니까. 내가 이는 야 네가 부잣집 아버지 만났으면 인형에 쌓여 살 텐데 인형 하나 사주지 못해놓고 그 너무나 그렇게 갖고 싶은 인형이가 아빠 서랍에 돈 가져가 샀다. 그래 내가 때려놓고요 얼마 수십 년이 지난데도 그게 나는 생각이 난다니까. 그 요즘 우리 딸 뭐라고 알았어 이래. 그때가 팍 그때가 하나님도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한다. 아멘. 이 고생했지. 네가 좀 말을 안 돼 때리긴 했는데 좀 미안하다. 그래서 계속 축복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두드리 맞았지. 나 두드리 맞을 게 생겼잖아. 나도 두드리 맞게 생겼잖아. 근데 두드리 맞고 그냥 도망 안 가고 뭐 죽치고 앉았더니 주님이 그때 생각해가지고 알았어. 이렇게. 놀라워요. 그리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부족해서 몰라서 그런 거 몰라도 정말 이 교회에서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잖아. 그럴 때 나 지키자고 영혼을 팔지 않았어. 나 그걸 철칙으로 삼았어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기들이 사익을 취하게 영혼을 팔아. 영혼을 불의에 끌어들이고 영혼을 악한 일에 끌어들이는 사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싸울 일 있으면 여러분 싸우도 혼자 싸우세요. 사람들 끌어들이지 마. 아멘. 내 편 네 편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혼자 싸워도 정이면 이기는 거야. 아멘. 불이면 다 있어 지는 거지. 따라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자. 여러분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가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복을 받을 거예요. 건물도 사랑하고 성도도 사랑하고. 아멘. 내 집처럼 아끼고 다스리고 꾸미고 하는 거 다 사랑해야 돼. 아멘. 근데 그물만 사랑하지 말고 사람도 좀 사랑하세요. 아멘.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좀 웃어주기도 하고. 아멘.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응? 품어주고 그러면 살아나잖아. 여러분 교회 왜 오셨죠? 예수님 만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모든 관심이 나 예수님 만날래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여러분 구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찾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딱 맞추면 모든 답이 나오고 행복해지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아멘. 헛다리 짚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어떤 윗선도 부리지 마시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명예헌금도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높아지고 싶은 욕망도 교회에서는 가지면 안 돼. 그 십자가 밟고 서는 거야. 십자가 밟고 선 자가 흥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제겐 주님만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에 비해서 오늘 영적으로 많이 단장됐어요. 어제가 아마 고비였지 않나 싶은데 많이 단장됐어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 마음의 문 찌꺼기까지도 우리 씻으면 씻겨지는 거야. 주님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칭찬 받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욕먹는 것이 유익하면 나 욕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주님 담고 싶습니다. 주님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부가도 주님을 나부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할렐루야.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 아직도 마음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세요. 그 생각에 공격이 오고 있음으로 인하여 짜증내지 마세요. 되어서 가는 과정입니다. 영적 저항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께서 거룩한 의지를 발동시켜서 나 예수님만 바랄 거야. 나 예수님만 가질 거야. 나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주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겐 사람이 필요치 않아. 그 아름다운 지식으로 주어진 결단을 마음에 품고 싸우다 보면 금방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을 주님께 드려버리면, 그래서 간사한 사탄의 얄팍한 유혹에 빠져 사람의 칭찬받고 명예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악독함을 버리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주님을 얻은 자의 자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어둠으로 짙어졌던 마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주님이면 되겠다는 영적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주님을
여전히 머물게 만들었던 내 마음의 찌꺼기들, 세상 사랑에 대한 미련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교만의 찌꺼기들, 헛된 욕망들을 털어내고 주님께 온 마음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있는 자유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